2,2랑 6,6을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, FX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죠. 가령 FX를 요런 정도. 그러면 요 부분이 S란 이야기예요. 그러면 역함수 여기 옆에다가 간단하게 그려보면, 역함수는 얘가 2,2, 6,6에서 얘가 뒤집어져서 이런 그림일 거 아니에요. 그렇죠? 역함수를 적분한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궁금해요. 이거 물어보는 거. 얘는 뭐랑 같냐 그러면, 얘 옆으로 돌렸을 때이 넓이랑 같죠? 얘가 지금 역함수 적분한 거잖아. 그럼 얘랑 관계식 생각해 보게 되면, 여기는 2,2니까 얘 넓이 4죠. 그 다음에 얘가 6,6이니까 얘6 되고 얘6 되니까 이 전체 넓이는 36이잖아. 얘랑 얘랑 더하면 얼마일 것 같아? 4 더하기 S 더하기 물음표가 큰 사각형이잖아. 36이죠. 물음표는? 물음표가 지금 물어보는 답인 거죠. 인테그랄 2에서 6까지 역함수 적분. 그래서 K가 30.